아니요. 사실 숙련자라 하더라도 노랭이들은 아차하면 고장나는 경우가 많죠. 비단 노랭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미들도 갑작스레 황천굴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입문자와 숙련자의 다른 점이라면 황천굴로 떠난 개미를 보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입문자라면 숙련자는 쩝. 그래서 입문자가 개미를 황천굴로 보내버린다는 오해 때문인지 아주 빠르게 개미 사육 입문자를 벗어나려는 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배우고 바로 다른 입문자에게 달려가 개미 사육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개미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검색하세요 하는 농락. 능욕을 하는 것으로 개미 사육은 완성돼. 아무튼 개미가 죽으면 악내 개미야 하며 슬퍼할 줄 아는 입문 시절, 도대체 왜 개미들이 황천굴에 갔을까 찾아보면 말이죠, 대부분 마법의 단어 의문사 몰두 사육법이 답변으로 달리는데요. 사육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개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우리 개미 사육자들은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원인을 모르게, 영문도 모르게 황천굴로 들어가 버리는 매정한 개미들 너무 슬프다. 이것을 어쩌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최대한 원인을 찾아보려 노력하는데 말이죠. 대부분 일문사, 일문의 황천굴 코스 하며 추리가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고 이미 끝난 일, 남은 녀석들이라도 잘 키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말이죠, 이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남은 녀석들을 더 잘 키우는 것, 나아가 앞으로 만나게 될 녀석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나 개미 사육은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개미 사육자 쿄 하며 사육을 하다 보니 어떠한 증상은 어떠한 원인이 있고 정말 의문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미 사육에 실패하는 원인은요, 어지간하면 여왕은 죽지 않지만 일개미들이 먼저 황천굴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경우인데요. 일개미의 손실은 개미 왕국의 성장력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랄까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엔 여왕마저 함께 떠나지요. 이런 위험함은 대부분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수분! 수분! 입니다. 수분무새 쿄랄까요? 왜냐하면 개미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은 대부분 수분이 연결돼 있고, 이 석고를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는 사육장이 있잖아요. 석고에 물을 준다든지 물통을 꽂는다든지, 아무튼 석고로 수분을 전달하는 사육장에서는 석고에 제대로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석고가 서서히 말라가는 중에는 개미들이 잘 살아가다가도 건조된 한순간에 일기미들부터 우수수 황천굴로 떠나는 상황이 대표적이거든요. 이런 일은 대부분 개미를 안 보겠다고 어둡게 가려두거나 붉은 아크릴로 덮어두는 경우, 석고의 색을 보지 못해 일어나는 일인데, 특히나 입문 시절 괜찮겠지 하며 사육장 시스템을 너무 믿었기에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지요. 실제로 제가 석고 사육장에 수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석고가 더러워지거나 오래 사용한 경우에는 물을 잡고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나는 평소처럼 했는데 개미들이 변했어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변한 건 사육장이니 사육자와 개미는 서로 오해를 풀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물론 석고의 양에 따라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석고 사육장의 경우 1년 이상 사육장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만 너무 번거롭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라면 오히려 매일매일 개미들과 눈을 마주치며 상황을 체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방심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조에 대비해 충분한 물을 준비해두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말라버린 눈에 넣어줄 인공 눈물을 준비해야 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여왕 개미가 알을 안 낳아요, 황천굴로 떠난 개미가 돌아오질 않아요 같은 사육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사육장 교체로 수분 공급이나 환경을 다시 점검해주고 사육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런 경우 개미들이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에 입문자라면 봄, 여름 알을 낳고 무럭무럭해야 하는 시기에 개미들이 핑핑 놀고 있다면 혹시 환경에 문제가 있어 머리가 핑한 것은 아닌지 물이나 환경의 핑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으로 개미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가 사육장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지요.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육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개미, 뉴노랭이, 뉴랭이들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보기엔 참 예쁘고 흔하게 채집되는 개미들이라 그런지 쉽게 접하고, 개미들을 지켜보기 시작할 때쯤 사육의 실패에 입문자의 소나기에서 황천골로 가장 자주 가는 개미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저도 가끔 일문사라고 뉴랭이 탈락 사진들을 올려주시는 것들을 보는데 말이죠. 일문사가 아닌 모습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탈락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입문자의 정신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방지할 수 없는 것, 노랭이가 병에 걸린 경우엔 이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이건 뭐 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도 가는구나 하며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이건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백강균은 천연 살충제로도 쓰는데 뭐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두 번째는 비행 후 아주 병약한 경우, 노랭이같이 나약한 개미들의 특징 같은 건데, 체력 소진이나 뭐 원래 실한 녀석이 아니었다 한다면 무리 근처에서 픽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본다면 구석 쓰레기장에 박혀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뉴랭이의 첫 먹이로 설탕물을 줘서 활력을 충전해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입문자분들의 노랭이 사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황천골 코스라고 할 만큼 흔해서 20%까지 탈락을 잡고 사육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사육을 했을 때는 이 경우는 5% 미만으로 탈락을 한다는 느낌인데, 기준점이 20%인 이유는 20%가 넘는 순간, 10마리 중에서 3마리가 우수수 황천골로 가는 순간, 그 세팅을 해체하고 새롭게 세팅을 하는 것으로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5마리 정도의 소량의 여왕을 모아둔 경우에는 서로 영양 공급을 잘해주는지 이런 탈락이 많지 않지만, 20마리가 넘어간다면 2, 3마리 정도는 이런 탈락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가 가능한 여왕개미의 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2절에 도돌이표까지 찍은 수분? 수분이 완전히 없으면 황천굴로 떠나지만, 수분이 낮아도 여왕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수분이 낮으면 그저 별일 아닌 증상, 산란을 안 하거나 낳은 애벌레들이 사라질 수 있을 뿐이지요. 뭐 잘 냅둬도 알을 먹거나 버리거나 하니 흔한 일이잖아요. 아무튼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뉴랭이가 황천굴로 떠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석고를 깔아주는 이유. 노랭이의 지능 때문인지 노랭이들이 어디 틈에 들어갔다가 끼어서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휴지를 접어서 수분 공급을 해줄 때 일어나는데, 여왕개미가 이 접힌 틈, 구멍을 보고 와 개미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하며 들어갔다가 그 굴이 황천굴이 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사실 축축한 휴지가 노랭이가 좋아하는 수분 공급 지점이기 때문이고,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틈에 들어가 여왕의 수가 줄어든다면 너무도 허무하기보다는 치우기 더 번거롭다, 아주 번거롭다 하기 때문에 석고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잘 모르시는 동족 포식인데, 이걸 잘 확인하시는 방법이 말이죠. 어제까지 분명 멀쩡하던 세팅에서 머리 가슴 배가 분리된 여왕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초등 교육에서 받은 내용, 와 정말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구나, 그것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게 기력이 부족하거나 병약한 개미들의 탈락과는 다른 점은, 황천굴에 간 여왕 개미가 온전하게 쓰레기장으로 이동한 경우나 기껏해야 다리만 떨어져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잡아먹힌 여왕은 완전히 분해돼 있거든요. 우연히 동족 포식을 하는 중인 노랭이를 몇 시간 정도 관찰했었는데, 모여서 한 마리를 공격하는 듯 보이는데 공격당하는 녀석은 도망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때 충격이나 진동 같은 스트레스를 주면 가만히 있던 녀석이 도망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락 여왕개미가 생긴다면 녀석들이 가장 많이 모여 먹는 것이 이 통통한 배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개미들이 가장 먹이가 필요한 시점, 채집 후 적응기, 산란 후, 애벌레가 많이 큰 시점에 먹이를 주면 굉장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께서 의문의 폐사라고 말하는 개미왕국의 멸망은 사실 당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를 알긴 어렵지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키우는 개미들이 황천굴에 가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노력으로 다른 개미들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입문자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으면 스트레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으로 정해버리고 사육을 하면 머리는 편안하지만 그러면 다음이 너무 똑같을 테니까요. 이렇게 입문자라면 배우고 알아가는 시기라면 개미들을 더 관찰하고 키우는 녀석들이 잘 지내는 날들과 같은 날들을 만들어주면 즐거운 사육을 이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